어디로 가? 어디로 가? 이쪽, 쭉 가. 계단 있어. 괜찮아? 됐어, 끝났어. 들어보세요, 반말. 들어서. 자리가 넉넉한데? 넉넉하네. 우리만 타? 여긴 안 타나? 머리 안 들키기 작전. 처음인 것 같은데. 저 이거 타고 쭉 가평까지 가나요? 아, 두 번째 가평이네요. 그쵸. 푸드로는 두 번째 만든 거 같아요. 네, 맞아요. 가평 어게인. 어게인이네요. 가평 어게인. 여기는 회사 앞. 아직 한 30m 남았습니다. 광희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 간만에 놀러 가니 재밌네요. 놀러 가면 다 뭐 하고 싶어요? 형, 지금 그냥 맛있는 게 좀 먹고 싶어요, 사실. 맛있는 거. 지금 마트 들리나? 마트? 플러스? 마트 안 들려. 이미 다 들리셨나 봐. 아, 이미 역시 다 계획이 있으시네. 이번에 한옥을 준비하셨대요. 한옥? 네, H-E-N-O-A-K, 한옥. 한옥에서 한번 자보고 싶긴 했었어요, 저. 그럼 한옥으로 이행 씨 한 시간 자식. 오, 어쩌라고. 좋네요. 좋아? 네. 다 줘. 줘. 좋아, 좋아. 휘니, 너무 좋아. 아, 신난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자나요? 다 전면이에요. 아. 다 이렇게 여행 떠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뭐 미션 이런 거 없어요? 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여기 다섯 명 중에 누구 한 명 이제 몰래 뭐 들었다. 손.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봐드릴게요, 응답. 혹은 여기서 중간에 한 명 뭐 하차한다. 도착? 여기는 어딘가요? 어? 에? 야, 뭔가 잘못됐는데? 뭐지? 아, 저희?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저희를 보내주세요! 이거 뭐야? 납치된 거야? 네, 그런 거 같은데? 여기 어디예요? 납치됐어. 너 납치됐어. 주민아, 내리래. 이거 뭐야? 101번? 아, 문 열 수 있나 봐요. 이거 뭐야? 아니, 어떻게 들린 거예요, 여기? 아, 뭐야? 나 내가 좋아하는 숫자로 할게. 혹시 몰라서 보는 태연. 태연 3번. 민규 1번. 휴닝카이 5번. 아, 제 차에 번호가 붙어있는데요. 외우긴 했어. 시와 이 3번. 그 똑같은 차인데요? 그래, 똑같은 차가 있어. 아, 살짝 다르네. 와, 대박이다. 와, 스케일이 대박인데? 뭘까용. 진짜 뭐지? 안녕하세요. 뭐지? 이거 너무 캐주 따라하는. 나 이거 다 봤는데. 대박이다. 러브 캐주? Should I watch it? 어, 오늘 내일의 투두. 나는 우정 캐쳐. 한 사람을 울리는 짝짝 짝꿍. 환수 가면 울리는 짝짝 짝꿍. 어디서 들어봤는데? 여행을 하는 동안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여러분은 우정 캐처 또는 골드 캐처가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멤버들도요? 하겠습니다. 키츠 하겠습니다. 왜 다시 물어봐요? 그런 고민되잖아요. 잠시만, 상품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비밀인가요? 엄청난가요? 수빈이 형의 야광고 이런 건가요? 보통 이런 게임은 Really? I just started watching something. Okay. Come out when you finish it, okay? Okay. Thank you. 항상 상품이 좋긴 했거든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 보면. 망명이요. 없어요. 아, 카이? 아니, 아니, 아무도 안 했을 것 같아. 다 골드캐쳐 하겠지, 뭐. 우정캐쳐. 아, 누가 있을까? 제 예상으로는 골드캐쳐 막내 두 명, 휴닝카이 강세영. 에, 그래도 1박 2일 여행 왔는데 우정캐쳐 고르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근데 몇몇은 재미를 위해서 골드캐쳐 고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은준이 형은 골드캐쳐일 것 같아요. 고민도 안 하고 골랐을 것 같고. 그냥 심증은 그렇습니다. 연준이 형. 연준이 형이 불안하네. 그런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잘 선택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저 골드캐쳐 할게요. 아니다, 아, 잠시만요. 아, 나 이거 또 과몰입했네, 아, 이거. 제가 한번 이거 러브캐쳐 얘기도 해도 돼요? 제가 한번 러브캐쳐는 골드캐쳐 분들이 쓸쓸히 돌아가셨어요. 우정이냐, 골드냐, 그게 문제다. While you're young, you don't know anything, really. Whereas it is my responsibility to only grant the wishes I am sure are good for Rosa. 우정이냐, 골드냐, 그게 문제다. 좀 멋있는 BGM 좀 깔아주시겠어요, 여기다가 나중에. 전 정했어요. 전 정했습니다. 캐쳐 하겠습니다. 아,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캐쳐 고르겠습니다. 오케이. 어, 근데 뭔가 기분 이상해. 나 진짜 이거 하는 거 같아. 자신 있으세요? 네, 전 자신 있어요. 자신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에 맡기려고. 저는 피지컬이 좀 겸비되는 종목에서 빛을 바라는 뮤지컬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멤버들과만의 심리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심리를 모르겠는 양반들이기 때문에 이기가 힘듭니다.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들 갖고 있어서 힘들어요. 우리 잘해봅시다. 파이팅! 산중턱에 위치한 오늘의 숙소. 다섯 명의 청년이 짝꿍을 찾기 위해 짝꿍촌에 모였다. 과연 그들은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까? 차문을 열고 등장하는 첫 번째 참가자. 파란 머리가 아주 멋스럽다. 100m 밖에서도 눈에 띄는 존재감. I like the video, right? 오. 좋은데. 오, 머리 아파. 뒤이어 들어가는 두 번째 참가자. 아직 잠이 덜 깬 모양이다. 여기요? 앞 사람이 잠들어 있는데도 당황하지 않는 모습. 꽤나 무던한 성격인가 보다.
씩씩한 발걸음의 세 번째 참가자. 여기가 제가 처음인가요? 세 번째예요. 아 뭐야. 아 오늘 오픈이 내가 하고 싶었는데. 제법 방송 욕심이 있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보지만 잠든 두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말은 없다. 차차차. 마당까지 차를 몰고 들어온 다음 참가자. 아이고야, 가볼까요?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성이 아주 밝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왼쪽 보러 가면 돼요. I'm gonna do it at 2:30 or 3. It's 4. Huh? I'll give her food. Okay. Huh, time goes by quickly. How is it 4 alread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카메라가 다 있구나.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 취한자분들께서 다 지우셨어요. 일하고 오셨나봐요 다들. 아니 첫인상부터 이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글러 이분은 글렀는데요 그냥? 글렀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드디어 도착한 마지막 참가자. 등에 얼룩말을 업고 왔다. 형이 눈 뜨고 자는데요? 형 세 번째로 온 거예요? 어. 그럼 들어올 때부터 이 두 명 자고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왔는데 얘 다 죽어있어 깜짝 놀랐어. 방에 들어서는 얼룩말 청년. 이로써 이번 여행의 모든 참가자가 모였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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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명이 1, 2번이었대. 뭐가 1, 2번이요? 들어오는 순서. 아. 오, 이거 봐. 눈이 움직여, 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니까? 눈동자가. 왼쪽으로 어? 나 이거 에버랜드 인형이 말고 이런 거 본 거 같은데. 네. 네. 자기소개 하는 것만 짧게. 아, 그러죠. 네. 망했어요. 망했어요. 아니, 저희 태형이 눈동자 움직인다니까요, 자는데. 자, 옷 갈아입죠.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저도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인간은 먹는 행위로 포만감을 채운다. 포만감이 충족되면 긴장이 풀리고 너그러워진다. 식사 시간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만남의 첫 단추가 아닐지. 식사를 위해 모인 다섯 명의 청년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통성명을 먼저. 아, 근데 그러기 전에 좀 우리 좀 부대인 풀 겸 그냥 좀 말 좀 놓을까요? 말을 놓자. 몇 살이야? 이게 자기소개하면서 이걸 그럴까요? 좋습니다. 아, 네, 휴닝카이 씨부터 통성명 한번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건너온 휴닝카이라고 합니다. 아, 네. 사랑이랑 우정을 찾으려고 여기에 왔고요. 어, 둘 다 찾으려고요? 네. 근데 네 분 다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이거 고민거리야 뭐야? 앞으로 열심히 친해져 보도록 하죠. 네. 네. 좋아. 몇 살이에요? 저 34살. 방금 태어났네. 네, 잘 부탁드려요. 네.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강태현이고요. 네. 네. 작곡가신가요? 네, 작곡가입니다. 아. 네, 가장 히트신곡이 뭔가요? 가장 히트신곡이 멜론에서 아니죠. 멜론이라 하지 말자. 서양 수박 차트에서 네. 30위 정도 한 돌멩이가 되고 싶어라는 노래였어요. 아, 저 그 노래 네. 진짜 좋아해요. 그 진짜요? 방금도 듣고 왔어요. 가수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제가 키우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자, 서 있는 분이 하세요. 빵빵 깨랑깨랑 띵똥똥. 저게 뭐야? 아, 외계에서 왔다고?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온 최범규입니다. 아, 우와. 그건 진짜 쉽게 잡으셨네. 몇 살이에요? 34살이라서 네. 저 35살입니다. 35살. 아, 한 살 많은 네. 형이었네. 일단은 뭐 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일단 뭐 서울에서 고깃집 운영하고 있고요. 고깃집? 네. 어렸을 때부터 일만 해가지고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 보여요. 죄송해요. 그래서 좀 저는 뭐 이미 고깃집 성공했기 때문에
또 돈보다는 우정을 찾으려고 또 왔어. 저랑 결혼할래요? 체인점이에요? 페이퍼맨. 이상한 개그에 되게 두 명만 웃었죠? 다 웃는 사람이 있어. 그러네, 둘만 웃네. 네, 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고기주 사장님. 제가 하는 거 할까요? 네, 네. 하나씩 한 분부터. 네. 와, 김치 너무 익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분당에서 온 최연진이라고 합니다. 분당에 집 있어요? 분당에 집 있어요. 저 남자다. 꽤나 야망이 있는 태연 씨. 뭐냐, 그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엄청 크게 하는 댄스 학원이 있어요. 댄스 학원. 네, 거기서 알바하고 있어요. 아, 몇 살이에요? 저 25살. 그럼 두 분도 띠동갑이네요. 띠동갑 아니죠? 아니죠, 10살 차이죠.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 먼저 자기소개 하시고.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들. 슈가입니다. 오랜만에 아미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아이고. 아, 진짜요? 나 좀 나와.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니혼에서 넘어온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아직 한국어가 조금 서툴러요. 그래서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통역사 맞아요? 서투를 수가 있어요? 네, 통역은 일본이랑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랑 러시아 하고 있어갖고. 혹시 러시아어로 자기소개 가능한가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오사카. 오사카. 아, 네. 빵! 오사카 맞네. 소데스. 맞아. 네, 이상입니다. 와. 오늘 식사하면서 좀 더 친해지고. 네, 좋아요. 네. 밥부터 먹읍시다. 아, 저희 뭐 편하게 말 놓을까요? 빨리 말 놓쳐야 돼. 그래. 야, 근데 마티오이 고기 굽게 돼 있냐? 빨리 구워야 돼. 네. 빵빵 깨랑 삐뽀뽀. 깨랑. 물이 좀 안 좋은데 중간 퇴소 가능한가요? 중간 퇴소는 불가능하다. 다들 친구 찾으러 왔나요? 돈 찾으러 왔나요? 저 돈 찾으러 왔습니다. 오케이, 한 명 패스. 나는 친구 찾으러 왔어. 나도. 난 진짜 친구 찾으러 왔어. 근데 다 돈 찾으러 왔을 것 같아. 일단 저는요, 친구를 찾으러 왔고요.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도와주고 싶거든요. 서포트 해주고 싶거든요. 수빈 씨. 네? 근데 형 말고 다 현금 고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생각 못했네. 난 누굴 도와줘? 아니, 나 진짜 우정이야, 근데 나는. 나도 진짜 우정이야. 제일 아닐 것 같은 두 명이긴 해. 응? 아, 실수하시네. 태연은 실망했다. 야, 우리 서로 해주자. 대답 안 하는 것 봐. 너 돈이네. 아, 형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오면서 차에서 말을 했거든요. 네. 그 우정일 것 같은 사람이랑 현금일 것 같은 사람. 네. 우정 누구? 우정을 일단 연준이 형 확정 나 지어놨고. 그럼 안전하게 연준이 형 투표하자. 막내 두 명을 제가 현금으로 골라놨어요. 아, 진짜 사람 잘못 보시네. 태연은 또 실망했다. 저는요, 저는 뭐예요, 그럼? 너요? 너요 하지 말고 처음 보는데. 예의를 중요시하는 범규 씨. 범규 씨라고 하면 되나요? 네. 근데 말 노참이에요. 아, 그래도 호칭은 좀. 호칭은 나. 우선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 아우, 자기야 맛있겠다. 먹고 계세요? 아, 좋아요. 먹겠습니다. 네, 저는 이 1박 2일이잖아요. 전 솔직히 다 우정 골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 다 텐다해. 좋다고 하네요. 야, 너희 먹으면서 해. 그러니까. 다 굽고 먹어. 그 돈이야. 그럼 휴닝님은 네. 사랑과 우정을 찾으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친구를 못 사귀었거든요. 원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친구가 없더라고요. 저 보세요, 저 친구가 없다니까요. 저랑 이제 범규 씨는 친구가 없다고 그렇다 치는데 나머지 세 명은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괜찮은 남편감이 있나 보러 왔어요. 전 어때요, 태연 씨? 저는 배려심 있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배려심 있는 사람. 수빈 씨는? 저요? 저도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왜 없을지.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드시죠, 범규 씨. 예예. 고기 왜 이렇게 맛있어? 아, 저 소고기야? 목심인 것 같은데. 돼지도 엄청 부드러워. 그러니까. 맛있다. 그러니까. 라면이래요. 라면도 있어요? 형이 맞아요. 내가 할게. 좀 이거 벌릴까 더 그럴까? 진짜
이것만 이것만 할까? 아, 그거 뜨거 이거 이걸로 잡을래. 이거 나무만 넘기면 되잖아. 안 뜨겁지? 괜찮아. 오케이. 야 라면. 와 미쳤다. 이거 뚜껑만 열어. 그 이걸로 안 뜨거? 어 안 뜨거운데. 하나. 하나. 잠깐만. 인서트. 하나, 둘, 셋. 인서트 캐물. 와. 와우. 여기다. 아이고 조심해요. 라면. 뭐 있다. 어이. 아, 오사이. 와 이런 개미 로스까지. 와 너무 뜨거워. 근데 내 성대가 초벌되는 게 느껴졌어 진짜로. 다들 여기 상금이 뭔지 들었어요? 상품이라고 돼 있던데. 나는 상금. 나는 상금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온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그 상금이 얼마인지 상금이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갑작스런 휴밍 씨의 돌발 행동. 말발하시다. 옆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였다. 오, 그거 보게? 네. 오. 주민 씨가 처음에 예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기 카이 씨랑 세현 씨가 이제 현금을 상품 뭐 뭐였더라? 골드 아 그래. 골드 러쉬를 고를 것 같다 했었어요. 골드 캐쳐. 아, 네, 골드 캐쳐. 골드 러쉬 어디서 들어봤는데? 슈가 러쉬. 아. 저는 수빈 씨가 저는 우정 캐쳐를 할 것 같았고 그 방규 씨는 그냥 1초도 생각 안 하고 냅다 골드 캐쳐를 집을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난 이거 애초에 골드 캐쳐가 못 이기는 게임이라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품 캐쳐? 뭐였죠? 골드 캐쳐? 아니. 우정 캐쳐. 이제 우정 캐쳐를 해야 좀 이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좀 받아먹을 수 있겠다라는 마인드로. 역시 배짱이 없는 스타일이시네요. 맞아요. 그거 혼자서 입국다 타고 계시는 카이 씨? 네? 뭐 고르셨나요? 전 소세지도 같이 구워주실 수 있나요? 전 우정 골랐죠. 이유는요? 독점하는 걸 꼴보기 싫어서 우정 골랐는데. 저 딱 그거였어요. 멤버들이 골드 캡처 고르는 거 하고 우승하는 상상? 그딴 거 못합니다, 저는. 근데 저도 저것도 있긴 했어요. 단독 우승을 시켜준다? 아니, 이건 못 어림없이. 어디 단독 우승하려고. 새우 하나만 주실래요? 무거워. 예스. 봉규 씨 새우 먹나요? 아니요. 한번 먹어봐요. 저랑 우정 깨지고 싶으세요? 다 우정 캡처였으면 좋겠지만 근데 야, 무조건 골드 캡처 무조건 있어. 한 명은 재미를 위해서라도 한 명은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봉규 씨 그 한 명이 누구일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교수님과예요. 나도. 다 똑같이 생각한다니까. 왜냐면 제가 약간 주인공병 엉덩이 있어가지고. 아니, 어디서 그런 게 나와요? 네, 효님이 골드인데? 골드라니까요. 지금 불안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 골드라니까요. 휴닝이 애써 쿨한 척 아무것도 아닌 척 하지만 지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요. 아쉽게 된 거지. 네. 괜찮은 형아, 형은 널 믿어. 제일 나빠. 아니, 나 그래도 수빈이 형 뽑을 거야, 나 그래. 내가 이렇게 의심할 거 같아서 나 우정 골랐어. 하도 나한테 뒤통수 많이 맞아가지고. 알긴 안 해. 다들 취미가 있으신가요? 저는 운동이요.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몸을 보여달라고요? 초면에? 네. 정말 무리하게 짝이 없네요. 새우 맛있어요? 어, 맛있어. 먹어봐. 오케이. 근데 저는 진짜 우정 캐쳐예요. 우정 캐쳐다? 네. 난 진짜 다섯 명이 우정 캐쳐 골랐을 것 같기도 하고. 각기 다른 이유로 뭔가 그랬을 것 같긴 해. 그니까. 아, 배가 너무 불러. 배가 너무 부르세요? 네. 그럼 고기 구우세요. 전 먹게. 배불러서 지금 일어나기도 힘든 사람한테 지금 할 말이에요, 그게? 이제 빨리 전복이나 갖다 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저거? 저거 한 1분만 있다 갖다 주면 돼. 아, 네. 맨날 꾸신꾸신해서 말은 기다려요. 왜 칭찬이에요, 여기에요? 둘 다요. 전복 갖다 주세요. 네. 고기들도 이것도 갖다 주세요. 버섯도 갖다 주세요. 버섯 제일 먼저 갖다 주세요. 어, 배불러. 와, 너무 배불러. 야, 이거 껍질 두꺼워. 어, 괜찮은데? 너 껍질 좀 먹어? 두꺼워. 너 껍질 좀 먹어? 네. 왜? 아니, 불편하고. 너가 말씀됐지. 누가 지금 제일 우정 캐쳐 같아? Like 아, 그럼 각자 얘기해볼까? 가장 누가 우정 캐쳐, 본인 제외하고? 전 아직 수빈이 형이요. 아, 역시.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 알아봐. 수빈은? 저는 광태현. 저는 연준이 형? 아, 난 진짜 모르겠네. 나 수빈이 형. 아, 귀여워. 귀여워. 도대체 영표를 받은 게? 저요. 아, 번규 씨. 제일 어이가 없죠, 지금 제가. 번규 씨는 누가 우정 캡처라고 생각해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골드야. 먹을래요. 네?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우정 골드인 거에. 네 커리어. 네? 제 커리어요? 그 가게 내놓으세요. 아,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 봐. 야, 태연아, 고양이 뭐 좋아하냐? 어? 고양이 뭐 좋아하냐? 이거 꼬리 던져줘. 꼬리 던져 거니까, 이거. 식은 거. 이거? 어. 물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오면 아치 알아서 와서 먹는 거. 네. 어. 먹는다. 이거 한 뭐? 어. 이쁘 귀여워. 아, 귀여워. 아, 나 화이팅해. 오, 귀여워. 맛있게 진짜, 먹어. 진짜 애기 고양이네. 그러니까. 아, 물고 가는 거 왜 이렇게 깜찍하냐. 그러니까, 눈치 보다기. 아, 배불러. 그러니까. 아, 나 너무 행복해. 즐겁게 먹다 보니 어느새 깊어진 어둠. 이게 바로 찐 우정 아닐까? 다섯 참가자의 우정도 더욱 깊어져간다. 식사하고 오는데 아직 서로에 대해서 안물어. 네네. 오케이. 네? 가시오. 어떻게든 민심 살려고 다드는 것 봐라. 왜 이렇게 다 뻔하냐? 눈을 감으라고요. 아, 네네네네네. 아유, 순진한 자식. 니네가 그래서 아직 2002년생인 거야. 엄마 말 잘하라. 아이, 저축할 필요 없어. 저 안 뽑혀요. 아, 왜 앉아. 해줄게, 투표. 야, 너 진짜 착한 아이구나. 뭐야, 들고는 게 있어요? 양아치 아니야, 이거. 그래서 1위를 하신 분은? 아. 그래서 1위를 하신 분은? 오. 진짜요? 야, 내가 들었어. 아, 들어주지 말걸. 너? 왜? 야, 나 들었다. 아. 민트가 캐시커처한테 들어갔네. 아, 참 애매하네요. 아, 야, 첫 힌트인데 뭐 그렇게 그 있겠냐. 그치, 그럼. 힌트를 보고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진 휴닝 씨. Target Circle Week is here with thousands of deals for Target Circle members. And now get deals automatically, so they're impossible to miss. Not a Target Circle member? Not a problem. It's easy and free to join at Target.com. Target Circle Week, it's on. 방금 거 보면서 갑자기 좀 생각이 많아졌어. 야, 첫 힌트인데 뭐 그렇게 그 그치, 있겠냐. 그럼. 힌트를 보고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진 휴닝 씨. 방금 거 보면서 갑자기 좀 생각이 많아졌어. 좀 어려운 힌트야?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아. 쪽으로 힌트. 오, 아, 이게 아.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 나 그럼 그것만 알려줘. 그 캐시 커처 맞나? 캐시 커처가 골드. 아, 골드. 아. 커처는 뭐야? 골드 캐. 캐처랑 우정 캐처 둘 중에 누구에 대한 힌트인 거야? 아니, 멤버를 선택하면 그 사람에 대한 힌트 준 거 아니야? 네, 이게 다섯 명이 있어요. 다섯 명 중에 한 명 골라서. 아, 궁금하다. 아, 이해 완료. 두 번째 게임. 오케이, 잠시만요. 빨리 두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은 무뽑기 게임. 무뽑기요? 아, 저 그냥 빨리 뽑고 좀 생각하면 돼요. 뭔데 저래? 너 혹시 나 뽑았니? 왜 형 뽑았냐고, 제발 저래요? 아니, 왜냐면 얘가 나한테 무한 신뢰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 혼자 생각이 많아졌대잖아. 형 왜 제발 저리냐고. 안 저림. 귀여워. 바로 이쪽으로서 그러고요. 오케이. 무뽑기. 너 돈 뽑아야 돼. 하지 마. 저 이제 양말이 조금 더럽습니다.
아, 네 힘 주라고. 혹시 뽑혀줄 사람 있어요? 내가 뽑혀줄게. 일단 난 절대 안 뽑힐게. 뽑아봐 임마. 도전! 오! 수빈이 형! 뭐라고. 아, 저번 게임을 안 해요. 수빈이 형 발악하지 마. 이 자식. 너 절대 못 가. 아, 이 형 발악해. 아파. 아, 광경 아픈 거 안 보여? 아파. 네 손목이 부서지든지 휴닝카 이거 게임이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일단 좀만 뻥해봐. 일단 좀만 뻥해봐. 오케이. 내가 포기할게. 내가 포기할게. 내가 포기할게. 알았어, 알았어. 나. 수빈이 형, 내가 참 형 뽑으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 그래, 아니라는 힌트가 그래. 있는 거지, 수빈이 형. 어, 그래? 내가 수빈이 형 손 안 들었잖아. 그래? 수빈이 형 차례 될 때 죽어도 진짜 아닌데? 죽어도 뽑히지 마세요. 이 형 믿지 마. 풀어. 이 형 믿지 마. 와, 휴닝아. 예? 너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거야, 이제? 정치가 아니라고! 너 마피아 게임에 짬바가 있구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형 신뢰했는데! 얼마나 믿었는데! 야, 형은 풀었다, 이기가. 형 풀어줘. 희미야, 일로 가라. 무들이 저를 뽑아요. 무들이 저를 뽑았어요. 야, 일단은 수빈이 차릴 때 일단 뻐여볼게, 그러면. 네. 와, 혹시나 얘가 연속해서 형 힌트 두 개 뽑을까 봐 내 손이 이렇게 되도록 잡았던 거야? 자, 형 뽑아, 이제. 근데 자, 힘 꽉 줘라잉. 야! 아, 묻혀봐, 일단. 저 사탄 마피아 자식 우리 뽑으려 간다! 도전. 수빈이 형, 미안하면 뽑지 마. 자. 야! 이렇게 싸게 한 거야! 야! 이렇게! 수빈이 형, 안 돼! 수빈이 형, 안 돼! 쳐봐야 돼! 동생이 고통스러운 걸 보고 싶어요. 자, 올라. 뽑힐래, 겨드랑이 뽑힐래. 아, 진짜 싫어. 뭐 카이가 일단 이겼네. 오케이, 태현이고. 너 네 친절 다 뽑았어? 어. 뭐 때문에 그래? 케이 일로 와. 휴닝이 안정도 해야 돼. 손 대지 마. 나 휴닝의 정체를 알 것 같아. 나도 형 정체를 알 것 같은데. 준비. 도전 외쳐. 도전! 아, 노. 아이! 버텨! 버텨! 아! 아! 버텨! 잡아, 이 자식들아! 뽑아! 야, 내 손 잡아! 내 손 잡아! 잡아,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뽑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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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로 나 밀고 있어! 뽑아! 겨드랑이! 외쳐! 겨드랑이야! 뽑았어! 뽑았어! 아니야! 아직 여기까지 있잖아! 뽑았어! 뽑아도 아직 카이가 1등이죠? 아니야, 이게 카이가 득점을 하게 하면 안 돼! 나 그럼! 야, 휴닝아! 넘겨줄게! 휴닝아, 나는 널 할 거야! 감 잡히기 전에 그냥 일단 나와! 형이 확인해볼게, 수빈이! 약속할게, 형을 믿어봐! 아, 오케이! 도전! 아, 잠깐만. 미안, 근데 형은 아직 신뢰가 부족해서. 나 피. 아, 알았어. 형 안 믿어. 알았어. 눌게. 아니, 꽃 있는 게 어딨어. 야, 아니. 야, 얘들아, 카이가 독점하게 주면 안 돼. 차라리 이 형한테 넘겨. 야, 한번 믿어봐. 알았어. 넘겨. 알았어. 아니, 안 내. 야, 내가 안 내. 야, 잠깐만. 야, 나 한 번 믿어, 얘들아. 아니, 이상한 오기가 생겼고 높게 싫어져. 네, 오케이. 그럼 연준이 형이 확인하는 걸로 하자. 아니야, 범경이 잘 빼면 모르지. 그치. 아, 범규야? 아. 넌 잘 모르겠어. 응? 넌 잘 모르겠어. 범규 나왔어? 아, 범규는 좀 불안한데. 아직 신뢰가 없는데, 얘는. 휴닝카이지 그냥 뽑혀나간 생각이니까 절대 못 가게 해요. 오케이. 도전!
우와 우와 빼빼빼빼 우와 형 뽑아 뽑으라고 뽑아 와 얘 진짜 정상이 아니네 뽑아 야 티폰은 개쥐한테 넘기면 안 된다고 야 수미야 버텨 야 니 진짜 니 진짜 끝나면 죽인다 진짜 니 아 뽑혔어요 와 뽑혔다 넌 죽어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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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북이 씨. 아, 어? 자, 미나 몇 초예요? 29초. 아. 누구 할까? 근데 이 형 빼고 다 해도 될 것 같아. 너 나는 줄다 독대하자. 아, 독대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아. 아, 쟤 아닌데. 아. 아. 내 눈 봐요, 형. 내 눈 봐요, 형. 생각보다 캐시 커처? 골드 캐처. 이 정도면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골드 캐처? 어. 그니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 알았어, 일단. 이거 딱히 힌트가 안 되는데? 누구죠? 아, 일단 말하지 마. 나 있어? 잘 안 넘으네. 뭐야, 뭔데? 말해줄까? 기회를 얻어갖고 너를 한번 떠보고 싶었는데 우정인 것 같아요? 아니면 골드인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의심해도 딱히 할 말은 없네. 너 우정을 고를 사람이 안 보이네. 아, 어이가 없다. 이거 뭔가 속상하네. 아, 나을 거 그랬나. 오케이, okay, since this is a three-parter, I'm just gonna do this one and then the last two parts tomorrow. I feel like that'd be easier. But also, once again, Baby Bear is way too cute and adorable. Actually, I feel like it's the vacation ones where he's really adorable. Not that he isn't in the non-ones, non-vacation ones, but I feel like he's more there.